안녕하세요. 지리산 산나초학교 백경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초석잠과 닮은 쉽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쉽사리는 이제 좀 해발 고도가 높은 고산지대에 습기가 많은 이런 땅에 주로 자생을 합니다. 이제 쉽사리도 연한 부분을 나물로 하고 성숙한 부분을 약용을 하는데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. 이제 이 잎에는 박하향과 비슷한 향이 납니다. 이제 이것도 캐보면은 땅속에 초석잠처럼 가는 실뿌리 끝에 둥근 그러니까 누에형 초석잠, 골뱅이형 초석잠 말고 누에형 초석잠처럼 가느다란 실뿌리 끝에 알뿌리가 맺혀 있습니다. 그 알뿌리를 캐서 이제 약용도 하고 또 초석잠처럼 장아찌를 담가 먹거나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이 부드러운 어린 순도 역시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요. 그런데 이제 쓴맛이 좀 있어서 데쳐가지고 찬물에 잘 우려낸 다음 조리를 해 먹어야 좋습니다. 이제 쉽사리는 양명으로 택란이라고 합니다. 이제 뭐 다른 이름으로는 지삼, 지순, 개조박이, 지과인묘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성미는 약간 쓰고 맵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. 주로 이제 부인과 순환계 질환 등 질환의 약으로 쓰는데 간장과 비장을 도우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당뇨병에 효과가 있고 또 이제 부인과 질환 중에서는 월경불순, 폐경산후어혈, 복통 등에 좋습니다.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아기 놓기 전이나 아기 놓은 후에 여러 가지 생기는 병 그리고 복통 등의 효능이 있으며 아기를 많이 낳은 여성이 혈기가 쇠약해지고 차가워지면서 여윈 증상에 좋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파상풍이나 타박상으로 생긴 외를 풀어준다고도 했고요. 이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어혈을 풀어주고 또 월경이 일정치 않거나 양 옆구리가 아픈 것,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, 수종 등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생리통, 상처, 타박상, 부스럼, 황달, 중풍, 고혈압 등 다양하게 약으로 이용을 합니다. 이제 이 잎이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그 누에형 골뱅이형 초석잠 말고 누에형 초석잠과 잎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이 쉽사리 역시 초석잠처럼 이렇게 줄기가 사각형이고요. 이제 이 부드러운 어린 순을 뜯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나오면은 쓴 맛이 빠져나갑니다. 그러면 이제 그때 좋아하는 양념에 무쳐 드셔도 되고 또
들기름을 넣고 볶아서 드셔도 좋고, 또 많이 채취하면은 데쳐서 말려놨다가 나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기에 묵나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보통 봄철에 새순이 올라올 땐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그때가 이제 나물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. 지금은 이제 고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5월이 넘어서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잎이 다 펼쳐져 버렸는데, 지금 이 시기에는 나물로 먹기에는 좀 억셉니다마는, 그러나 요 윗부분 요 정도는 아직도 부드러워서 얼마든지 나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초석잠과 닮은 우리나라 토종 초석잠이라고 할수 있는 쉽사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